고려의 5대 국왕인 경종과 혼인했던 천추태후는 남편이 죽자 김치향과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김치향의 성기가 매우 커서 바퀴에 물건을 끼워 돌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할 리는 없었을 테고 그만큼 김치향의 성생활이 문란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짐작되죠. 그러다 결국은 태후와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목종은 그런 김치향이 무척이나 못마땅했지만 그가 어머니인 천추태후에게는 한없이 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차마 김치향을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국왕마저도 자신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김치향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점점 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동성애에 빠져있던 목종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자신과 태후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고려의 다음 국왕으로 만들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런 김치향의 움직임을 눈치챈 목종이 서북면의 방어를 막고 있던 강조에게 편지를 보내 은밀히 개경으로 와서 김치향의 세력을 몰아내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렇게 강조는 군사들을 끌고 개경으로 들어온 후 함부로 권세를 휘둘러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김치향과 그의 어린 아들을 처형해버렸고 국왕인 목종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버렸죠.